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비즈피플 시간입니다. 롯데가 오늘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환영 행사인 롯데 뉴커머스 데이를 진행합니다. 황각규 롯데지구 부회장은 과거 50년의 성장을 넘어 미래 50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는 글로벌 롯데의 꿈에 신입사원들이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윤모 기부이사장은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해 향후에도 우수 등급으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외계층 어린이 후원을 위한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의 파트너들과 고객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모아주신 정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며 따뜻한 커피 향기가 널리 퍼지는 것처럼 기부의 향기가 확산돼 쌀쌀한 마음에 온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